커뮤니티를 떠돌았던 황당한 백신 맞는 방법.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 접수자를 수능 응시자로 간주하고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30대, 40대 응시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9월 모의평가 접수. 그런데 이번 모의평가 유독 25세 이상 성인 접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입시 학원에서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접수를 시작했는데 1분 만에 모집이 마감되는 등 광클 경쟁이 일어난 거죠. 종로의 한 학원이 공개한 모평 접수자 현황에 따르면요. 25세 이상 응시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49.7%로 나타났고요. 30대 이상 비율도 19.2%에 달했다고 해요. 9월 평가원 접수자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사전 예고되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 자, 문제는 접수자가 이렇게 몰리는 바람에 정작 시험을 쳐야 할 재수생들이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70개 학원에 전화를 돌렸는데 단 한 자리도 없었다라며 허탈해하는 재수생들이 있는가 하면 몇 없는 소중한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는 자체가 짜증이 난다.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냐라며 분노하는 학생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육부는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험장을 적절하게 운영하겠다.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9월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수험생들 응원은 못해줄지언정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최근 파키스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파티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벌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수잔칸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살아있는 사자를 마치 소품처럼 전시했는데요. 그 영상이 동물구호단체를 통해 공개됐어요. 사자 한 마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 소파에 앉아있고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자를 만져봅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수잔칸도 사자를 만진 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죠. 진정제를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동물단체 측은 큰 음악과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을 당신에게 진정제를 놓고 사슬로 묶은 채 가둬놓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야생동물을 들여와서 파티 등에서 전시하고 있다는데요. 동물단체는 야생동물을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멈추자는 취지의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자를 소품으로 전시하다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날씨가 꿉꿉하니까 더 축축 처지는 것 같죠?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만 우리 버티면 돼요. 좀 더 힘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 안녕!